제가 입고 있는 거잖아요. 입고 있어요. 네. 그냥 이제 가을 자켓 요 정도 이제 입어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이게 몸매가 완성되지 않으면 요런 거 자켓을 만약에 타이트한 걸 입었어요. 이거 장가도 단추가 뜯어질 것 같고 열어놓으면 배가 좀 창피할 것 같고 참 네. 불편하고 미치겠죠? 네. 입어는 줘야 되는데. 근데 뱃속티, 특히 이 캣뱃속티로 입으면 입으실 수 있어요. 캣뱃속티도요. 보통 브라탑이 스파 브랜드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브라기는 그냥 있어서 브라 안 와도 되는 거. 근데 브라탑에 뱃속 기능이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잘 없잖아요. 시중에는 없잖아요. 오리지널 뱃속티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건 네. 이 왁스밖에 없는데 이 왁스에서도 유일해요. 지금 캡이 네. 달려 있는 네. 스타일은. 근데 안에는 지금 제가 요 겉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요 파워넨트가 쫙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배로 누르고 그래서 이런 있죠. 이제 가을에 입으실 자켓이든 가디건이든 블라우스든 니트든 뭐든 좋습니다. 이거와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요 네.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요게 이제 기존 뱃속티에 없는 사양이죠. 네. 지금 보시면 요렇게 파워네트로 가슴 모양을 한번 잡아주되 캡을 탈부착하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브릿지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복부 여기가 네.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브라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의 뱃속티에서 보셨던 네. 그 막강한, 네. 정말 강한, 네. 진짜 하드한, 정말 가슴 바로 밑부터 네. 아랫배가 있으면 그 아래까지 통으로 싹다 무려 네. 420데니아면은요 보정 속옷에서 일반 보정 속옷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막강하고 네. 막강한 데니아 수예요. 그걸 통으로 눌러줍니다. 네. 쫙! 쫙! 그리고 등까지. 등은 210데니아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등까지도 210데니아 파워넷을 한번더 안쪽에 통으로 넣어서 네. 360도로 쏙 들어가는 거야. 네. 뱃속, 허리 속, 옆구리 속, 네. 뒷구리 속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브라 기능도 있고 이런 뱃속, 진짜 뱃속티 말 그대로 뱃속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면서도 이중으로 돼 있는 네. 거예요. 그 파워넷, 강력한 파워넷을 보세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티셔츠를 그냥 티만 입은 것처럼 한 네.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티잖아요. 네. 겉에서 보세요. 그냥 탑이에요. 이렇게 브라 기능이 예, 있는 일반 탑이에요. 탑이에요. 네. 모르겠죠? 모르겠죠? 보정 속옷이 필요 없고, 그죠? 그 누구도 왜 이렇게 날씬해? 네. 보정 속옷 입어서 날씬한가 봐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가을 자켓과 딱 입었지만, 예. 이렇게 벗어도 이건 보정 속옷이 아니라 탑이기 때문에 그것도 브리지 안 해도 되는 브라탑 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입고도 당당하게 생방송을 할수 있는 거예요. 쫙 브리지 없이 가슴은 어머 브리지 안 했거든요. 네. 브라 기능 여기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막티 나는 게 없어요. 이캣 부분도 그렇고요. 캣 부분도 분리가 되고 요 안에 탑. 그래서 이렇게 겉에서는 그냥 탑 하나 입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죠. 어떻게 이렇게 브리지 않은데도 가슴이 예쁠까 할 정도.